로라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팔방미인이라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키즈걸 그룹을 하고 있었던 도중에 연락이 오게 되어서 그때 이제 오디션을 보고 들어가게 됐어요. 첫 음악 평가는 어떤? 망했어요. 아, 그때도 가사를 틀려 까먹어서 노래를 거의 안 불렀어. 그래서 그걸 하바나를 그렇게 자주 듣진 않아요. 감사합니다. 원래 가사가 없는 거니 처음에? 아니요, 제가 잘못. 왜 울어? 울지 않아도 돼. 이봐 봐, 소화사 해봐. 괜찮아, 울지 마. 귀여웠어. 괜찮아. 감사합니다. 다인이는 목소리가 되게 좋다.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를 잘 개발하면 좋은 노래가 나올 것 같아. 가능성을 봤죠. 왜냐면 그 목소리 자체가 이걸 잘 가공하면 굉장히 좋은 목소리일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아, 다현이가 저음이 참 좋구나. 저음이 난정됐다. 내가 보기엔 너 노래는 진짜 네 나이를 감안했을 때 정말 100점 줘도 안 아까울 것 같아. 감사합니다. 노래 감정 표현이 너무 좋고 노래를 너무 잘해. 그게 정말 장족의 발전을 했어. I gotta be strong now. I gotta show you how. I give you things you didn't even know you wanted. Don't tell me that it's not enough. 지금 이게 13살 때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봐도 너무 잘해요. 어떻게 저 나이에 저 노래의 감정선을 저렇게 잘 표현하지? 그거 믿기 힘들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떻게 이거를 잘 표현하니? 나이가 들어가는 게 슬픈 걸 어떻게 아니? 너 몇 년생이니? 98년생이야. 말도 안 돼. 로라 자체가 굉장히 성량이 풍부하고 또 그리고 굉장히 소리의 울림이 좋고 나이는 어리지만 절대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리지 않다. 노래를 부르면 곡 해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알고 부르는 거랑 모르는 거 부르는 거랑 좀 다르니까 그 가수 표정이나 뭐 제스처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일어났는데 이제 씻고 학교 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아침이라 많이 붓고 그런데 얘 이제 씻고 나왔는데 이제 말랐는데 엄마 다녀올게. 이제 학교에 갑니다. 중학교를 이번 연도에 이제 올라오게 됐는데 이제 학교를 마치고 바로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서 버스를 타고 아마 1시간 10분 정도가 걸리고 오는데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꽤 먼 거리를 혼자서 출퇴근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지각도 하지 않고 아 정말 성실하다, 대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갑시다. 준비를 해볼게요. 연습할 준비를. 아휴, 숨이 차네요. 하이 girl. 하이. 티키타. 네. 배 안 고파? 배고파요. 배고프지? 우리 편의점 갈까? 언니까지 갈까? 예. 티키타 신나? 배고파. 배고파. 우리 막내지야. 막내 라인. 제가 진짜 오랫동안 팀의 막내였었는데 우리 막내가 왔어요. 귀염둥이 막내가. 찍기다. 우리 회사의 자랑. 편의점. 찍기다.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언니가 다 사줄게. 뭐. 이거 먹고 싶어요. 이거 먹고 싶어. 오 예. 오 예. 아몬드 프리치. 맞아. 건재. 어? 메추리. 쏙쏙. 저는 잘해요. 저는 맞아요. 티키탄 잘해요. 오~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나도 아이스크림. 호호. 좋아? 배고프신다. 짠딩. 오~ 태국어로 맛있다는 뭐야? 어, 알로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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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귀여워. 제가 진짜 정식으로 댄스를 배워본 건 여기 YG 들어오면서 배워봤는데 로라는요 정말 많이 늘었어요. 제가 이 친구들을 맡은 약 2년 동안 제일 많이 는 친구라면은 저는 로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로라처럼 그 앳되고 예쁘게 생긴 친구들이 저렇게 힙합 내 느낌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제가 저렇게 잘 되나 싶을 정도로 되게 잘해. 네. 감사합니다. 이 친구는 그 아름다움을 잘 개발하면 오로라처럼 아름다운 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로라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됐었어요. 네. 저는 보는 사람들이 제 보컬을 들으면서 행복함을 느꼈으면 좋겠고 제 2의 누구보다는 제 1의 로라가 되고 싶고 제 이름처럼 무대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To make you feel.